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세라 원장입니다. 건강은 만인의 공통 관심사라서 제가 요즘 즐겨 입는 다이어트, 템프업 네이와 속옷, 양말 등을 챙겨 입으시면 1분에 2,000번 정도 피를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배가 잘안 고프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3주간 이제 템프업 네이랑 양말, 이제 그 목보호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서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2kg 그러면 이게 그거 난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몸무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경이죠. 이제 월경이 끝난 이후에 호르몬 작용 때문인 것 같아요. 안 빠져요. 살이 너무너무 안 빠지고 계속 찌기만 하다가 이제 3주 만에 2kg 빠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계속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평소에도 건강해 보고, 이게 한번 제 식단 보시면 지금 원래 이제 한 3주 동안은 아침 11시 반까지 아침을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커피 한 잔만 먹고.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억지를 참지 말고 조금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뇌를 속이면 안 되고, 뇌 어느 정도 저는 이게 뇌에서 이게 난 이게 필요해라고 신호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것들로 드시는데 칼로리 안 많게 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즐겨 먹는 게 샐러리를 되게 좋아해요. 샐러리를 한 줄기 사면 한 일기줄기 한 포기라고죠. 포기 사면 7줄기 정도 있으면 하루에 한 줄기씩 꺼내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샐러리, 굉장히 건강에 이제 뭐지 그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늘 제가 이제 상추 좋아하니까 상추 씻어 보내셔서 상추 이렇게 뚝뚝 뜯어놓고, 사과 이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를 반쪽 쪼개서 이제 이렇게 먹을 때 그냥 함께 먹는 것보다 여러 그루 쪼개놓고 먹으면 포만감이 더 빨리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렇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잘게 쪼갤 거예요. 이제 얼마나 먹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제 옥수수는 우리 언니가 농사 지어서 찰옥수수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일일이 다 따신 다음에 또 팥을 섞어서 다시 이렇게 맛있게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한 보따리씩 해서 냉동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반 나눠서, 옥수수도 칼부는 이제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이게 소화가 잘안 되죠. 사실 이제 나중에 화장실 가보시면 이렇게 통째로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잘안 되지만 먹으면 이렇게 맛있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옥수수 즐겨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트 종류는 뇌 건강에 좋으시잖아요. 이제 이 너트 그냥 넛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와사비 아몬드예요. 아몬드도 그냥 아몬드는 좀 맛이 없잖아요. 근데 와사비 아몬드는 매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식으로 챙겨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아침에 지금, 그리고 이제 먹을 때 야채를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fat-burning이죠. 그 지방 분해에 도움되는 게 발사믹 비니거예요. 미국에 가서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그 드레싱이 있는데, 발사믹 비니거거든요. 그 포도를 발효한 식초죠. 발사믹 비니거. 고고 발사믹 비니거 드레싱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사믹 식초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더 이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준비하면서 오후에 바쁘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 샐러리 반쪽 그 부분을 도시락에 이제 나머지 했고, 사과 그 반쪽을 여기다 해서 미리 썰어 놓고 씻다 빼놓으면 바쁠 때 그냥 금방 이렇게 주워 먹기 좋게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먹을 때 이렇게 옥수수도 요걸 살이 덜 찌게 하려면 안 데우고 먹으면 돼요. 그러면 소화가 천천히 돼서 살이 덜 찌잖아요. 근데 밥도, 그래서 찬밥 다이어트도 있잖아요. 밥도 일단 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좀 식혀서 먹으면 노화가 돼가지고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안 되고, 훨씬 이제 찬밥 먹으면 살이 덜 찐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옥수수를, 전 어제는 맞아요, 오후에는 바쁜 것도 있었지만 일부러 살덜 찌게 하려면 이렇게 데피지 않고 먹으면 좀 뻑뻑하고 맛이 없죠. 근데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데워서 쫀득쫀득하게 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심 벌써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이제 생선, 제가 그 빨간 금태라고 하죠, 빨간 생선 구워 놨던 거 제가 이제 냉동해 놨다가 낮에는 프로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고 준비해 놓고, 오후 간식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오후 한 4시경에 제가 이제 가마나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저녁 때또 감 하나 먹고 그러고 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 전에 너무 허전하다 그러면 뭔가 입을 만족시켜주면서 건강에 좋은 거 다시 샐러리 한 줄기를 먹는다든지 뭐 사과 한개 정도 더 먹어요.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 해서 이제 연말까지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57kg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템포 까는 제 식이요법 다이어트 한배 이제 나눠드렸습니다.